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총각도사님 모시고 2021년 신축년 디베런스 12월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2021년 12월 달에 대박난 띠 분들을 제 기준으로 뽑은 겁니다. 그러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 다른 분들하고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고, 특히 올해 12월 달부터는 이제 용띠,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땐 토끼띠 분들도 괜찮으시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개띠 분들, 요런 분들은 올해 지금 기운으로 봤을 때 10월 달부터는 성운, 상운, 그리고 올라가는 기운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. 그래서,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뽑은 분들은, 올해 12월 달부터 내년, 내후년 또 3년의 기운이 들어오시고 4년의 기운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운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맡은 바 하는 일도 뭐 상업, 영업, 사업,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신 분들 직장, 그래서 내에서는 좋은 소식이 들어오실 것 같고, 금전적으로 좀 이렇게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, 그래서 제가 이 대박나는 띠든 분들은 조금 남들보다는 좀 부지런히 움직여주시면 그 득을 좀 많이 보시기 때문에, 금전적이든 내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이 띠분들, 제가 뽑은 띠분들은 내년에 있어서는 가정적으로도 우리가 말하는 밖에 내외적으로도 좀 득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. 재물 금전은 어떻습니까? 재물 금전운도 올해 12월 달부터도 그렇지만 내년 기운이 아까도 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운이고 나한테 좋은 기운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금전적으로나 우리가 인간적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기운, 받쳐주는 기운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참 좋다고 봅니다. 건강은 어떻습니까? 건강운 같은 경우는 내년에 뭐 12월 달 지금도 그렇지만은 건강운 같은 경우는 조금씩은 체크를만 하시면 되지 뭐 어디가 안 좋아서 뭐 큰 병이 들어와서 내가 뭐 안 좋은 운이 들어와서 그건 아니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,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은 그걸 관리만 잘 해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. 대박이 나고 운이 좋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? 운이 좋다고 해서 우리 이제 사람들, 이 인간들은 운이 좋다고 하면 운이 들어올 때 아 이거 괜찮네 내가 또 해봐야지, 그러니까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두 개, 세 개를 하시려고 그래요. 그래서 이럴 때는 무리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운이 좋아도 두 가지, 세 가지 보고 남줍니다. 그래서 요거 하나 들어올 때 요 하나 갖고 만족을 하시고 요걸 좀 밀고 나가시는 게 좋으니까 무리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그래서 차분하게 내가 맡은 것만 차분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직장 승진은 어떻습니까? 직장 승진운 같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승진운 같은 경우는 조금 탄탄하게 지금 올라가고 밟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년 기운이 참 나한테는 좋은 기운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시고,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시거든 또 그걸 또 주변 사람들과 조금 기운을 나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